아니, 용접이 이래 쉬운 것 같으면. 아, 예. 초보자 나올 수 있습니다. 뭔가 막 만들고 싶어져요, 지금.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진짜로 신기하고 정말로 유용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나 용접하기가 쉬웠어? 라고 할 만큼 하는 제품이 오늘 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짜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용접기입니다. 이 용접기 중에서도 스포트 용접기라고 불리는 제품군이거든요. 스포트 용접기라는 게 말 그대로 스포츠 용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용접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재 두 개가 있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붙일 때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용접봉을 녹여서 용접을 하는 방식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은 철판과 얇은 철판을 겹쳐서 용접할 때 쓸 수 있도록 나왔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 스포츠 용접기가 과연 어떤 것이며 사용하는 방법, 어떤 분들께 좋을 것 같다, 요까지 제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국내 위더스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된 거고요. 모델은 미니스팟 2.5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구성품은 폰 용접기 본체 하나, 패너 두 개, 육각 렌즈 하나, 여분의 전극이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전극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많은 사용을 하다 보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여분으로 한 쌍이 더 들어있거든요. 이 용접기가 용접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용접할 모재를 두 개를 겹쳐서 넣고요. 내리면 전극과 전극이 맞닿으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모재의 종류에 따라서 철이냐 스텐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쇼트에 가까운 높은 전류가 발생이 되면서 열이 발생이 되고 그 열로 녹여서 두 모재를 붙이는 방식의 용접이거든요. 어떻게 용접이 되는지 제가 직접 모재들을 준비해서 용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진짜 감사하게도 위더스 한국 본사 직원분께서 이렇게 나와주셨고요. 이 스포트 용접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아, 예. 그리고 사용하는 모습, 아, 예. 사용하는 방법 다 가르쳐주실 거죠?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도 가장 궁금한 게 이 스포트 용접기가 대체 어떤 제품이냐? 스포트 용접기라 하면 모재와 모재를 맞대기 용접하는 용접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압을 통하여서 용접 부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깨끗하게 용접을 하기 위해서 스포트 용접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포트 용접기는 총 4가지가 있는데 발로 하는 스포트 용접기, 족답식 스포트 용접기, 정비소에서 쓰시는 철판을 끄집어낼 때 쓰는 당기는 방식의 스포트 용접기, 이렇게 로크암 타입으로 되어 있는 스포트 용접기, 에어로 스포트를 하는 용접기를 총 4가지로 나뉩니다. 네. 이게 과연 용접이 잘 되냐? 그리고 용접이 되고 나서 그게 튼튼하냐? 네, 예. 이게 굉장히 지금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사용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전기를 연결한 후에 220 단상인 거죠? 네, 단상 220으로 전기를 연결한 후에 꽂고, 예, 꽂고 네. 모재를 준비하면 끝입니다. 네. 딴 거 준비할 거? 네, 딴 건 준비할 거 없습니다. 다 조립해서 소비자들한테 드리니까요. 와. 네, 일단 이거는 용접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게 장갑을 무조건 착용해야 됩니다. 예. 이 두께별로 예. 다 나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스텐 1.2mm. 예, 1.6. 1.6T. 2mm. 2mm. 예. 예. 지금 요거는 한계치가 거의 2mm까지는 되거든요. 네. 두 개를 붙여서 용접할 수 있는 모재의 가장 두꺼운 두께가 2mm. 2mm입니다. 예. 여기에서 원래 전극과 전극을 여기 딱 맞닿도록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요. 네. 1.2를 놓고 네. 내리고 쉬고 난 뒤에 여기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밀고 난 뒤에 놓으면 저절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열었을 때 레버를 누르면 소리 들리시죠? 네, 윙 소리 예. 나네요.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좀 틀리기 때문에 밀거나 당기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좌우 두 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작동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놓고 밥을 주고 주고 온 상태에서 레버를 당기시면 오! 빨간 탈 오른다. 이렇게. 이렇게 용접이 앞뒤로 되는 겁니다. 우와, 이게 용접이라고요? 예.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눌리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러면 용접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붙었습니다, 진짜. 저도 한번 해봐볼까요? 예. 이제 모재 예, 제가 들고 고정시키고 있을게. 이걸 가압하고 이 뒤에 걸 누르고 예, 예. 그래서 찝히면 그때 밑에 레버를 예.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제끼면 예. 작동이 되는 거네요. 예. 갑니다. 오, 진동 온다. 여기서 딱. 예. 이렇게 예.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용접이라고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용접이라고. 예, 용접이에요. 궁금한 건 이게 떨어지느냐 떨어지느냐가 네. 중요한 건데 벤치를 꼽아서 아, 이게 또 떨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우와. 우와. 예, 용접분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와, 벤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껴보려고 했는데도 이 끝부위만 구부러져버리고 여기는 멀쩡하거든요, 지금. 적은 부위를 용접함으로 인해서 제품에 이제 손상도 덜하게 이렇게 용접하는, 그러니까 맞대기 용접할 때 쓰시는 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붙여서 하는 게 맞대기 용접이라고 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점은 전극이 지금 여기 사용하면 네. 무뎌지거든요. 철 수세미라든지 아니면 그라인더로 이제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고 안 되면은 아까 전에 들어있던 걸로 교체. 예, 교체. 용접 부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이제 좀 더 강하게 용접이 되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 번 계속 촘촘하게 가면 제일 강해지겠네요. 그렇죠. 예. 용접에 있는 부위는 좀 따끈따끈한 것 같은데 뜨거워지는 아, 게 맞죠? 예, 뜨겁습니다. 아. 그러니까 항상 장갑은 장갑. 필수. 아, 필수. 예. 1.67 모재인데 벌리고 제가 예. 네. 잡아 넣고 누르신 상태에서 뒤에 레버를 제낀다. 윙. 이렇게 해서 떼고 예. 또 옆으로 옮겨서 누르고 가압을 한 상태에서 떼고 또 옆으로 옮겨서 누른 상태에서 가압을 하고 전원을 켜고 떼고. 야, 이거는 뭐 가스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연기도 안 나고. 아, 예, 연기도 안 나고 흉가스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흰 티를 입고 온 이유가 이겁니다. 아, 연기도 없고. 그렇죠. 소리도 안 나고. 예. 편하고 이렇게 용접 부위만 조심하면 예. 그렇게 위험한 용접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스텐과 스텐을 붙였잖아요. 예. 그럼 철도 되는 건가요? 철도 되죠. 그리고 예. 스텐 철도 되긴 하는데 용도가 네. 약간은 떨어져요. 다르니까. 스텐과 철의 예. 종류가 다른데 예. 두 개를 결합했을 때 똑같이 되지만 예. 같은 용기를 했을 때보다는 예. 약하게 그, 용접. 약하죠. 예, 아. 맞습니다. 자, 이번엔 철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색깔이 이제 다르네요. 아까 예. 스텐이랑. 예. 이거 누르고. 불꽃이 안 생기는데요? 예. 색깔하고 다르게 여기 이제 어떤 코팅이 붙어 있어요. 혹시나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일부러 갖고 왔는데 코팅을 벗겨낸 상태에서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재가 이 고유의 본인의 성질만 가지고 있을 때 예,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예. 이게 지금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전류가 흐르는 걸. 그라인더로 위에 지금 코팅된 부분을 벗겨내고. 벗겨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시면 됩니다. 오. 여기 보시면 일반 철판 전부 다 이게 도색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녹이 슬지 않도록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색 부분이 보일 정도로 갈아낸 후에 이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넣고 자, 예. 지금 요 갈아넣는 부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르고 아까 전에 안 됐었는데 자 오, 된다. 우와, 됐다. 이렇게 되죠? 안 되는 부분. 아, 지금 여기는 우리가 안 벗겨냈는 부분. 예. 자, 다시 가압을 하고 똑같이 잘 안 되죠. 델락말랑하죠. 그러니까 네. 전류가 잘 안 돼. 여기 보시면 지금 용접이 안 됐네. 예, 안 됐습니다. 아, 확실히 되네, 이게. 딱 예. 터지는 게 딱 되네.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철도 용접을 해봤고. 그럼 이번에는 철하고 스텐을 한번 붙여볼게요. 아, 밑에가 스텐이고. 위에가 철. 위가 철인데, 코팅되는 부분과 코팅되지 않은 요 벗겨내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 닿아야지 예. 되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가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껴서 누르고. 들고 그럼 여기는 지금 코팅이 되어 예. 있으니까 예. 근데 아마 잘하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지금 안 된다. 잘 안 되죠. 예. 예. 또 똑같다. 아까 전처럼 점만 예. 생기고 표시막만 생기지 이렇게 퍼지지가 않네. 예. 누르고. 아, 제가 용접 전문가가 될 것 같은데. 아, 예. 이렇게 용접을 하는 방식이라면 진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겹쳐서 예. 누르고 전원만 이렇게 누르면 우와. 근데 이게 약하다고는 하지만 예. 잠시만요. 와, 진짜 튼튼하다 이거. 진짜 보셔서도 느낌이 오시죠? 아니, 용접이 이래 쉬운 것 같으면. 아, 예. 초보자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 지금 처음 쓰는데. 예. 뭔가 막 만들고 싶어져요, 지금. 갑자기. 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크 용접을 하는 면과 면이 맞닿게 해서 이 부분이 용접이 되나요? 이건 안 되죠?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누르고, 예. 가압을 하고, 예. 레버를. 자. 예. 누르고 들고 네.
지금 모재가 손상이 많아서 여기 보시면 이물질이 많이 껴서 이때는 철설 같은 걸로 철 브러쉬로 깨끗하게 밀어주시면 깨끗하게 밀어주고 다시 쓴다. 예, 예. 근데 원래 이렇게 쓰는 용도는 아니잖아요. 아, 아니죠. 가접이죠. 이건. 가접. 살짝만 예. 이제 뭐 아크 용접을 하실 때도 보면은 여기 잠깐 튀우고 튀어서 예. 살짝만 붙여놓은 상태에서 용접을 쭉 해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용도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이게 떨어지네. 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잠깐 붙여놓는 가접 예. 정도로는 괜찮다. 가능합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편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죠? 이렇게 세트로? 42만원입니다. 와, 원래는 무조건 100단위 밑으로는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만 사용하면은 웬만한 분들도 다 용접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너무 생소하지만 막상 사용하는 걸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스포트 용접기라는 거를 한번 소개시켜 봐드렸어요. 평소에 이런 용접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이제 희소식일 것 같아요. 아, 예, 많은 도움이 되죠. 자동차 정비, 그리고 뭐 판금 쪽, 그런 데 많이 사용을 하시죠. 얇은 판과 얇은 판을 계속해서 붙이는 행위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진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또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네. 위더스에서 이제 나눔 이벤트로 두 대 드리겠습니다. 와. 예. 사용한 제품과 새 상품 반드시. 아, 이제 늘 하셨듯이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영상 하단에 위더스 한국 본사 전화번호도 남겨놓을 예정이에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아, 예, 받겠습니다. 상담 잘해주시고. 예, 예.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고브라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스포트 용접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아시게 된다면 좋을 법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이 전극이 좀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물질이 끼었을 수가 있고요.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좀 전극이 뭉뚱해지는 상황이 오는데 브러쉬로 청소를 하거나 전극을 갈아내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무조건 콘센트를 뽑아서 전원을 차단한 상황에서 앞쪽에 손이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또 정말로 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편편한 철판 두 가지를 붙이건 편편한 스텐 두 판을 붙이건 이 하나의 모재의 최대 맥시멈 두께가 2mm가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두꺼운 모재도 눌러서 어차피 입이 이만큼 벌어지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기계의 최대치를 항상 잘 생각을 하셔서 모재를 선택하셔서 용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텐데, 얇은 모재 두 개를 여기 결합할 때랑 두꺼운 모재 두 개를 결합할 때랑 이 누르고 있고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이 살짝 달랐어요. 얇은 철판과 얇은 철판 두 개를 붙이는 상황에서 가압을 주고 전원 버튼을 한 2초간 누르게 되니까 불꽃도 퍽퍽 튀면서 너무 많이 용접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1.6T에서 2T가 된다면 1.6T일 때보다 2T가 이 전원 버튼을 누르고 가압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사용을 해보시면은 그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두께에 맞는 이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을 참고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